그럼 먼저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데지그나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데지그나르는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리킬 때 가리키는 주체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인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문, 한자로 쓰면 인문이죠. 인문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입자에 그럴 문자를 쓰죠.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은 내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리키는 것, 내가 만든 것, 그죠? 그것을 인문이라 해요. 그래서 그 인문은 그 처음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죠. 사람의 생각.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생각이, D라는 단어가 생각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근아래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표현, 인문, 사람이 만든 것.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가 그럴 문자니까 다 글로 쓴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죠. 사람이 그려낸 그 모든 것들이에요. 만약에 나무가 만들어냈으면 목문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강아지가 만들어냈으면 견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은 내 생각을 사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사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생각 자체는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인을 만들 수 없죠.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인화 한다는 건 뭐죠? 그거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술 작가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엔지니어와 마케터와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공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디자인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공감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죠. 자기는 예술을 드러내 놓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에 공감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기 세계에 끊임없이 자기 세계로 빠져들어가죠. 디자이너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공감하고 그 공감된 것을 드러내죠.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차이가 여기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감시켜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디자인 씽킹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씽킹은 그 미국의 저명한 로즈 마틴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지성과 직관의 역동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디자인 씽킹이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하나가 더 있죠. 그렇게 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제일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죠.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데이트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지성과 직관의 역동적 균형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복잡한 말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아주 심플하게 만들면 공감한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공감한 것. 그럼 누가 공감한 것이냐? 경영자, 엔지니어, 마케터, 디자이너, 점점점점 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공감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감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나 하면 바로 공감이에요.
자,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하나의 디자인 프로세스죠.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공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을 확산하고 발산하고 다시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 생각을 확산하고 수렴하고 하는 과정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을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생각을 공감시키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같이 얘기해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